달려가는 동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달려가는 동작을 그리기 전에 땅의 위치를 약간 경사지게 그리고 경사진 곳을 사람이 달려가게 됩니다. 대략 스케치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라인을 굵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더미, 한국말로 멍텅구리 이렇게 보통 애칭으로 불리긴 합니다만은 남녀의 성별도 없고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특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인체 형태, 기본 형태만 그려놓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캐릭터를 이제 얹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로 바뀌게 되겠죠. 멍텅구리 형태를 약간의 캐릭터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이 캐릭터가 필요로 하는 의상을 입히면 되겠습니다. 신발도 신기고 의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만화적인 분위기가 나는 캐릭터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효과, 만화적인 효과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뛰니까 이 땀방울 같은 걸 이렇게 그려주면은 아주 그 힘들게 뛰어가는 느낌이 나오겠죠. 뭐 이마에서 땀도 이제 흐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이 나고 이 사람이 좀 더 빨리 뛴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람선을 그리면은 조금 더 만화적인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만화들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